이번 시간은 주니엘의 일라일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라일라에 들어간 코드를 살펴보면 D 애드 9, A 애드 9, C 샵 7, F 샵 마이너 11, E 코드. 다섯 개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애드 9입니다. D 애드 9은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E 프렛을 누르시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 프렛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6번 줄과 5번 줄 위에 살며시 그냥 얹어만 주는 거예요. 누르시지 않고요. 뮤트를 해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리고 4번 줄부터 1번 줄까지 4번 줄이 D 애드 9의 베이스 음입니다. 다음으로 A 애드 9. A 애드 9은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E 프렛,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E 프렛을 눌러주시고요.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6번 줄, 6번 줄을 살짝 얹어주시면은 뮤트가 돼요. 뮤트 해주시고 5번 줄 A 애드 9의 베이스 음입니다. 5번 줄에서 1번 줄까지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E 코드. E 코드는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1 프렛, 2번 손가락 5번 줄 2 프렛, 3번 손가락 4번 줄 E 프렛을 눌러주시고 E 코드의 베이스음인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모두 다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C#7인데요. C#7의 경우는 C코드 C7에서 전체적으로 한 프렛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잡고 있는 C#7 코드의 이런 폼을 일반적으로 인사이드 코드라고 하는데요. 안쪽에 네 줄을 눌러주시고 바깥쪽에 1번 줄과 6번 줄은 뮤트를 해주시고 안쪽에 네 줄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줄은 엄지손가락으로 뮤트를 해주시고 1번 줄은 1번 손가락을 약간 눕히셔서 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주는 C#7의 베이스 음인 5번 줄 도샵에서 2번 줄까지 도샵에서 2번 줄 도샵까지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C#7의 경우에 뮤트를 하지 않으시면은 좀 불협한 음들이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뮤트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F샵 마이너 11입니다. 2번 손가락으로 6번 줄 E 플랫,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E 플랫, 4번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E 플랫을 눌러주시고 줄은 6줄 다 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니엘의 일라일라에 사용되는 코드를 다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사용되는 스트로크 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라의 기본적인 스트로크 주법으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트로크 패턴을 살펴보면은 8분음표, 16분음표, 전 8분음표 다양한 음표들이 나오는데요. 일라일라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가 들어가 있는, 4박이 들어가 있는 4분의 4박자 곡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 2, 3, 4인데요. 여기에 16분음표가 나오게 돼서 16분음표의 경우는 4분음표를 4개로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1, 2, 3, 4. 16분음표 각각에 16개의 16분음표에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1이 엔나, 2이 엔나, 3이 엔나, 4이 엔아. 1이 엔아. 원 부분과 엔 부분만 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박. 전 8분음표, 16분음표. 그래서 2, 2, N, 아. 2 부분과 아 부분만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박을 보니까는 두 번째 박의 마지막 음과 세 번째 박 첫 번째 음이 이어져 있어요.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두 음을 앞에 음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박에는 3는 안 쳐주고 다음에 있는 E, 다음에 8분음표 N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 E, N, A, E와 N 부분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박은 8분음표, 16분음표 두 개. 그래서 4, E, N, A. 천천히 연결해서 연주를 해볼게요. 1, 2, N, A, 2, E, N, A, 3, E, N, A, 4, E, N, A.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 방법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속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원곡에 맞게. 네, 스트로크를 연주하시면서 조금 더 리드미컬한 연주를 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 기타를 치실 때 6줄을 다 쳐주시는 게 아니고 6번 줄부터 4번 줄까지를 저음부, 3번 줄부터 1번 줄까지를 고음부라고 해서 나눠서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좀 리드미컬한 느낌이 사는 연주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6줄을 다 쳐주는 주법으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6줄을 다 쳐서 연주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또 써야 될 때는 그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 저음부와 고음부를 이번에 나눠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실 때 꼭 이 세 줄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강박관념은 갖지 마시고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음부와 고음부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면 무난하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라일라의 기본적인 코드 그리고 스트로크 주법 그리고 패턴까지 좀 저음부와 고음부를 나눠서 연주하는 패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